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는 부정선거 은폐자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김대호 씨에 대한 방송을 엊그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대호의 경박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추천 동영상을 전혀 공병호 TV에서 나온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김대호 경박함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해서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이 아주 통절한 여러분들 글을 썼기 때문에 공유를 합니다. 주세열님입니다.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은 각자 나름의 애절하고 허접하고 비열한 정서적 지적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허접하고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사람들은 참 허접합니다. 내가 허접하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가족을 돌보든 회사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진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된 선거 사기가 있었냐 없었냐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면은 좀 진지하게 증거물을 찾고 그리고 프로콘에 대한 의견들도 정치하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접하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은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떠드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냐, 3.15 같은 시절도 아니고 말이야, 같은 류의 시대에 뒤떨어진 어림짐작 통밥으로 지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와 정규제 등이 바로 이런 부류이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전혀 알고 싶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줄기차게 닥치는 대로 주절되는 것들이다. 이제 봐서는 어쨌거나 이미 한 말을 거두어들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과거 하던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팽팽하게 맞을 때는 자기의 발언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파괴력들을 생각해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언을 처음에 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서더라도. 그러나 참 지적 교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람이나 지자를 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물도 없이 딱 치고 뭡니까?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자기 코가 자기 끼인 거죠. 이와 다른 부류로는 이제 이런 부류가 있고 바로 하태경과 이준석 같은 부류로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치적 간첩질을 하는 것들로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익에 기여하기로 작정을 하고 설치는 걸로 본다. 민주당 이익뿐만 아니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 선거 사기를 덮기 위해서 노력한 하태경과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죄질이 나쁜 겁니다. 사회가 몰락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진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다. 바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같은 경우로 그에게 있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동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해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 도중 노인 비하 발언이란 어처구니없는 시비에 휘말리면서 총선에 선거를 치르지도 못하고 당시 당윤리위원회 해부되어 후보 철회를 당하고 당 제명당한 사실에 대한 피맵힌 원한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런 진단한 거니까 의견입니다. 주세열님의. 본인이 그렇다고 인정한 건 아니니까 그냥 다만 그 당시에
3040 세대 비하 발언이 크게 파문을 일으켰고 뭐 이렇게 제명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파장이 크니까 급히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나는 그가 당시 후보 철회를 당하고 당에 제명당한 사실에 대해 같이 분노했고 사실상 김종인 체제로 운영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분노에 찬 비판을 가한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김대우는 부정선거를 지금 와가지고 없다는 겁니다.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만일 국힘당 제1당에 어려 출마할 수 없다면 권력 내에서 한 자리라도 몹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인다. 여러 가지 제스처가 확인됐지만 부정선거 규명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이 분명해진 지금에 와서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가 부정선거 부정론을 주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바른 그런 이유로 보인다. 이거는 이분의 주장인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소개하는 것이고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김대우 씨의 진위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나는 그가 출세를 지향하든 뭐든 윤석열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하거나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바로 권력을 쥐는 것이고 그런 권력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일진데 내가 뭐라고 그를 비판하고 탓하겠는가. 하지만 만일 그러한 소망이 정치적 진실과 공정 여부에 대한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또 동기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호 소장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밝히 논쟁이 되고 나서 3년 6개월이 돼가는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본인이 총대를 들고 부정선거가 없는데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예.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지금 이 주세열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합당하다면 문제는 오늘 김대우가 보이는 작태는 권력자이가 아부하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으로 충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다. 의견입니다. 그런 부정선거의 진실이 뭐든 진실이 진실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권력자 윤석열의 의도와 희망에 맞춰가는 식으로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윤석열이 김대우를 부정선거 문제에서만 윤석열의 입장을 따라간 참으로 애절한 김대우를 과연 거두어질지 아닐지 알 수 없다. 총선 공칭이라 줄지 아닐지 혹 아니면 그의 애타는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로 뭐 한 자리를 할애해 줄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대호는 여기서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고 그의 정치적 신념을 배신하고 또한 그에게 기대를 걸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뼈아프게 배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주세열님이 이 김대호 씨가 지금 와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셨네요. 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쨌든 사람이 사심이 개입되면 의사결정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심이 개입이 되면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그냥 줄기차게 억누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하태경이나 이준석 조갑진이나 전규재 김대호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심이 개입돼가지고 또 본인의 잘난 예, 교만이 이름 개입돼가지고 의사결정이 흔들린 그런 사례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란 거죠.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참 만일 이 주세열 씨 지금 분석이 올바르다면은 이제 사심이 개입돼가지고 행동하는 건데 그게 본인한테 이제 앞으로 줄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거죠. 줄기차게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을 끝까지 여러분들 은폐하는데 기한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개인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 또 여러분께서 동의 안 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권력을 창출하는 선거란 것은 너무나 중차대하고 이 선거 부정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 10월 11일 보궐선거가 과연 공정선거가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종의 미래에 대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득표수 조작이 있었고 그로써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선거 부정을 저분이 올바름이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이구나. 물론 일찍이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마저 여러분들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뭐 남은 두 번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곳에서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만 이번에 그런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이번에 공정하게 치루진다고 해가지고 또 다음번 선거가 또 공정하게 치루질 그런 것을 뭐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노력이라도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그거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책이고 김동주 교수님이 신학 배경도 가지고 또 역사학에 대한 많은 조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사를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쓰는 것은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세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통사를 쓰기가 어려운데 한국인으로 쓰여진 아주 잘 쓰여진 그런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제 아랍과 유대의 그런 분쟁이란 이런 부분을 좀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참 많은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고통의 질곡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선거 부정을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지난 상반기에 모두 다 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책이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정권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000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